Nice game to you.골라스는 재미가 있다. 행복이 있다. 골라스는 행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재미도 있어요. 해피머니 함께하는 챔프 알뜰 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2부 시작하겠습니다. 1경기 애쉬. 아, 슬로우와 궁극기의 절묘한 앙상블. 네, 절묘한 콜라보레이션. 뭘 콜라보레이션. 뭐, 뜻이 다 알고 써, 저. 갖다 붙이면 다야. 죄송합니다. 애쉬가 슬로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 물론 조합 애쉬를 사용했을 때는 조합이 어느 정도 좀 지켜줄 수 있는 조합이 좀 필요하긴 하죠. 자체적으로 생존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자르반도 있었고 뒤에서 포지션을 딱 잡았으면 도망을 못 간다는 거예요. 네, 말뚝들이 그냥 말뚝들이 하면은 알아서 도망가는 거는 알아서 쫓아가면서 잡아요. 그렇죠. 쭉쭉쭉. 그렇죠. 네. 네. 생존만 조금만 신경 쓴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박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그렇습니다. 자, 이제 2부 들어가기 전에 또 해피머니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릴까요?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이 해피머니가 아웃백에서도 되더라고요. 조인성만 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딱 여자친구랑 가서 아웃백 딱 가서 좀 결제하는데 점심에 해피머니 딱 가면은 개간지. 와, 당황하고 막 집어 당황하고. 완전히 네. 그렇죠. 간지를 원한다면 해피머니로. 해피머니로 결제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빠 멋있다고 난리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사용처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해보죠. 홈페이지 해피머니 상품 홈페이지를 여기 보면 뭐 사용처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용처를 온라인 사용처, 오프라인 사용처 뭐 안 네. 되는 데 없습니다 이제. 다 이렇게 검색할 수 검색 이렇게 딱 나오잖아. 업종까지 딱. 음반도 살 수 있고 이렇게 그렇죠. 지도까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시집이 강남도 이렇게 피자나라 치킨공주에서도 아 이거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렇죠. 빕스 뚜레쥬르 두 마리 치킨 티바 두 마리 치킨 버거킹 불고기 브라더스 아 불부 엄청 많네요.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루티보이 아 저 간지나는 데는 다 있네요. 네. 보이하면 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가요? 예, 저도 처음, 이거 무슨 브랜드인지 아세요? 예, 빵집. 아니, 빵집이에요? 예. 저 옷 파는 데인 줄 알고. 맛있어요, 루트북. 네, 이렇게 해서 모바일 상품권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교보문고. 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슈마커.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기 사용처 검색하셔서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네. 해피머니. 이참저 카툰 세 번째 거 볼까요? 2000년 대세는 모바일인데, 카툰 아래, 왼쪽 아래. 이거요? 예. 한번 볼까요? H몰, CJ몰, GS샵, 롯데아이몰. 거기다가 새해 의미 있는 선물하기로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해피머니 모바일 해피머니도 있어요. 모바일도 있어요. 아, 대세는 모바일이죠. 이건 되게 주기도 편하고 그렇죠. 만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즉 전송하는 거죠. 시크남 컨셉으로 해서 그렇죠. 오빠 선물 하나 줄게 하면서 딱 해피머니 주면은 딱 주면 RP 충전해서 스킨 사겠지. 오빠랑 보티오 갈래? 이러면 꺼져. 그러면은 이제 여자친구가 나 티모 원딜 스킨 샀어. 오빠 브론즈잖아. 막 이러고 호수 오빠 브론즈잖아. 막 이러고 안 갈래. 오빠 트롤. 보통 그 이쁜 여자들은 대부분 금장 정도는 됩니다. 이유는 아시죠? 예. 다이아도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다이아도 있어요. 그런가? 예. 그리고 벅스, 아 이거 중요하네. 벅스 멜론. 아 최근에 음악은 다 여기서 듣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서점 여러분들 열공 모드 할 때는 서점 인터파크 그러니까 다 되는 거네 그냥 서점은. 다 돼요. 인터넷은 다 되네. 다 돼요. 안 되는 곳이 없네. 스파도 되고 뭐 다 네.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스 게임 TV 2플러스 다운로드 센터도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거기다가 리그 브랜드 RP 충전이. 기본인 거죠. 그렇죠. RP 충전하시면 여러분들 이벤트 여기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4월 이벤트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도 아디션하는 거 말고도 이벤트 많이 하고 있어요, 회원님. 네, 이벤트 보신 다음에 일단 이벤트 보신 다음에 내가 무슨 이벤트 참여할 수 있나 확인하셔서 네.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이 해피머니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해피머니로 여러분들 많은 좀 더 윤택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피머니 이벤트 아이패드 미니 캐시해주는 RP 충전 이벤트도 자동 응모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응모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해피머니로 RP 충전하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그렇죠. 아이패드 미니 해피캐시 해피캐시 5천원 만원권 각각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식도 배달도 뭐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이제 모바일로 결제까지도 할 수 있어요. 아 정말 요즘에, 편한 편이었어요. 예, 모바일로 주문하고 결제해서 주문하는 것까지도 돼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부모님 핸드폰으로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기 돈으로 용돈 아껴서 해피머니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초가스 살펴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초가스는 뭐 말이 필요 없는 챔프죠. 카르마가 나오니. 자, 할인. 다양한 챔프 중에서도 두 번째로 볼 챔프는 바로 초가스입니다. 초가스가 공허의 공포. 무시무시한. 예. 무시무시한 챔피언이죠. 육식 스킬 한번 볼까요? 육식. 이게 라인전에서 진짜 강력한 게 바로 육식 패시브 때문에 그렇죠. 유닛을 죽이면 막타를 걸고 체력과 만화를 회복해요. 라인 유지력이 그러니까 좀 때려놔도 그렇죠. 금방 체력 회복. 어느새 회복이 돼 있어. 그렇죠. 킬 각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 네, 그 이 회복량이 레벨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어마어마합니다 라인전에서는. 네. 자 그리고 파열입니다. 큐. 이게 가장 중요한. 지면을 파열시켜 적은 공중을 띄웁니다. 이렇게. 그렇죠. 에어본 스킬이죠. 네, 그리고 막고 나면은 내려와서도 이동 속도가 예, 예, 낮아지죠. 슬로우 기능. 굉장히 슬로우 기능. 그리고 완전 높이죠. 이거는 사일 데미지와 사일런스예요. 아, 광역이에요 이게 또. 광역 사일런스예요. 이거 하고 뭐 블라디미르 같은 거 피운동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맞고 못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죠. 보안 울부짖음. 날카로운 가시. 그렇습니다. 요거는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아까 애쉬의 Q 스킬처럼. 네, 이렇게 날아가요. 예.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애들 다 맞는 거예요. 예,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쇽. 쇽. 그리고 궁극기가 포식. 냠냠냠냠냠. 예, 적 유닛을 먹어치워 적의 방어력을 무시하고 큰 고정 피해를 입는 트루뎀이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무서운 점이 상대가 초과했을 때는 함부로 바론이나 드래곤으로 못 갑니다. 그렇죠. 강타와 포식이면은 거의 안 뺏겨요. 안 뺏기고 뺏기도 쉽고. 그렇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터치하면 이제 초과수가 커지죠, 점점. 그렇죠. 최대 6번이 중첩이 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는 거의 당군 수준이었다가 예. 나중에는 뭐 동수 수준, 네 동수 수준, 더 가면 이제 최홍만 막 이렇게 예.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한타에서 굉장한 포스를 자랑하는 바로 요 초가스입니다. 들고 한번 볼까요? 얘는 말이 없네요. 누가 말 안 해주네요. 그러네. 왕따인가? 왕따네. 불쌍하네. 초가스가 리그의 실증을 느끼는 날 재앙이 닥치리라 왜요? 네, 이상해. 스토리가 갖다 붙였어 너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챔프라는 거 초가스. 네. 자 그러면 경기 들어갔나요? 게임을 찾고 있습니다. 네. 빅도그도 게임 중이네요. 네. 하란 일을 안 하고. 좀 이따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이제 롤마켓이 끝나고 나면 매치업 비운의 방송 매치업이 오늘 드디어 하나요? 네, 오늘. 오늘 드디어. 아 사강은 올라왔어요. 미국에. 네. 보신 분들 계시나요? IP 부스터 10승 IP 부스터. 지급을 했죠. 네, 이렇게 해서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리그 오브 레전드 홈페이지 가셔서. 그리고 보니까 중요 자격의 원인이 인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장비와 어떤 그 네트워크 문제로. 네, 그러니까 서버를 대폭 증설을 하면서 새로운 신장비들을 네. 교체라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버그 네. 발생해서 그랬던 거 합니다. 라이드가 어떤 교훈까지 또 이렇게. 아, 일반적인 사과문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장문의 원인과 어떤 대응 조치, 교훈까지. 그렇죠. 그래서, 10승 IP 부스터를 준다고 합니다. 네. 좀 아쉽긴 한데. 네, 아쉬워. 한 50승 주면 안 되나? 이게 좀 아쉬워. 조금 아쉽긴 해요. 스킨이라든지 이런 거 좀 그랬어야 되는데. 스킨 좀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스킨도 잘 줘야지 이상한 거 스킨 주면은 충들이 난리 납니다, 이게. 카르마 스킨 뭐 이런 거. 티런드 스킨 이런 거 말고. 카르마 스킨 요즘 카르마 좋아졌잖아. 쓰진 않아요. 좋아졌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네.
아무튼 IP 부서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받으시고 아무튼 리그 브랜드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벤이 공식 홈페이지 아니에요 네 인벤이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데 자꾸 이게 공식 홈페이지인 줄 알고 업데이트 소식도 여기 다 패치노트도 다 나와요 그렇습니다. 근데 패치노트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패치노트는 공식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자 네. 이래서 아직도 게임 치고 있네요. 좋을 줄 알았는데. 울산 이거 이벤트 투표하셨나요? 아니요. 아 이거 투표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투표할지 너무 다 잘해서. 너무 많아요. 탑에서 호정이가 어차피 막룰 될 거예요. 저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 남겼더라고요. 네, 그게 유행이에요 요즘에. 저도 할까요? 이렇게 된 김에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있을걸요? 미드 누구 해볼까요? 미든 수노도 괜찮죠 잘하죠. 그래도 역시 뭐 요즘에 그래도 고전파가 고전적이잖아요. 근데 애가 저는 이제 고령파. 아 그래도 우리 흔히 홍 선수 한번 해줘야죠. 홍 선수 한번 해주고요. 오늘은 좀 땡기네요. 네. 아, 그리고 탑라인은 그래도 우리 고정이 생긴 거는 진짜 아유 잘생겼어요. 약간 머리가 약간 얼굴 길긴 해. 잘생겼어. 탑은 그래도 우리 천주가 친분으로? 네. 아줌마 스타일이라서 애가 약간 생긴 게 바텀도 뭐 많은 분들 있죠. 바텀은 저는 데프트. 데프트? 네. 데프트가 그렇게 귀엽대요. 장난 아니래요. 실제로 봤는데 저 진짜 귀여워 애가 관심이 남자들 아니 이렇게 막 말을 해도 막 뿌잉 형 뿌잉뿌잉 막 이래 관영이가 애 너무 귀엽다고 막 깨물어주고 싶다고 숙소에서 난리예요 하는 짓 진짜 귀엽습니다 서포트 메라가 지금 너무 압도적이라 전 다른 분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정현이가 네, 정현이가 그래도 해줘야죠 이런 거 해주고 정글 정글은 인색이 지금 제일 높죠? 그런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안쓰러운 카크리파이스 우리 카카오 병건이 네. 네, 병건이로 해주고요 감독님이 중요하죠? 감독님은 너무 많네요 역시나 그래도 키리키면 나왔던 이지훈 감독이죠? 강윤정 감독도 나왔었고 아 그러네요 강윤정 감독도 나왔었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준 감독님. 기염둥이 이면석 감독님. 괜찮죠? 이준 감독님. 네. 투표 완료 딱 누르면 투표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투표 딱 되죠. 진행이 됩니다. 현재 1등이 앰비션. 역시 앰비션. 앰비션. 2등이 래피스타. 야. 3위가 고전파였군요. 3위가 고전파네. 여기는 막눈 1등. 그렇죠. 2등이 박상면. 샤이 막눈 샤이. 3위가 누구죠? 복한규. 최은석. 우와, 로코도코 1등이야? 메라와 최은석. 야, 요거는 약간. 네, 팬심으로. 왠지 여기 좀 붙여놓으려고? 팬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둘이 붙여놨을 때, 과연. 재밌죠, 잉? 예. 아, 이랬을 때 여기 딱, 예. 그리고 역시 인색 1위고. 1위. 2위가 누구죠? 2위가 클템. 아, 클템. 그렇죠. 감독님은 연기 박정석 감독님. 이면섭 2등이네요. 이면섭 2등이네요. 오. 오. 많이 스타 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투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멤버는 좀 달라졌나? 무지개, 그대로인 것 같죠? 네, 갔네요. 일단은, 원딜이 없네요? 뉴메타네요? 미드룰루인가요? 그런가? 아닌데? 뭐지? 미드마이 정글초가스 아칼리 원딜 쓰레쉬인가요? 탑 쓰레쉬 쓰레쉬가 보호막인데요? 원딜 쓰레쉬? 원딜 쓰레쉬 쓰레쉬 룰루? 쓰레쉬 룰루 아 룰루 원딜이구나 아니면 쓰레쉬 원딜인가? 아, 쓰레쉬가 뭐. 평타가 AD로 갔을 때 평타딜이 진짜 세요 진짜 세요 그거 뭐지? 영혼 다 모으면은 계속 올라가 네 진짜 그 데미지도 진짜 셉니다. 오, 저 상대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퀸 우와 상대 우디르 이게 뭐야 상대 다이아의 플랫 이야 볼만하겠네 이거 이야. 상대 다이아 4명인데 쓰레쉬 원딜 죽었다 이제 다이아가 넷이야 다이아 넷이야
이쯤 다이아가 한 두 명밖에 없는데. 야, 큰일 났네. 어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을. 어쨌든 뭔가 있는 녀석이 뭔가 있느니 그 뉴메타도 연구원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원딜 스레시 뉴메타에서 쓸 거를 여기서 한번 써보네요. 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상대 조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초가스의 활약 정글이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그렇죠. 거기다 전투기 프라임 초가스. 네. 상대 정글은 우디르. 레전더리 우디르. 킨 원딜이네요, 그리고. 미드가 제이스고, 재밌어졌습니다, 경기가. 네. 미드 마이의 탑 아칼리. 미드 마이의 탑 아칼리. 아칼리가 확실히 너프가 됐거든요. 그니까, 이, 그림자 춤, 그 정수라 그래요? 모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Q 데미지가 떨어지고, 그걸 터트렸을 때 데미지는 늘어나서, 저는 그거는 버프라고 생각하거든요. 버프와 너프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네. 뭐 장단점이 좀 생기긴 했군요. 네, 근데 그림자 정수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 거는 확실히 치명적인 너프죠. 요즘에는 무슨 챔프를 주로 하시나요? 제가 건드리면 너프여가지고. 제, 뭐, 판테온 미드서만 이제는 아칼리 말고 판테온을 하는데, 판테온도 너프되진 않겠죠, 설마? 판테온을 굳이 너프시킬 이유가 없겠죠. 가렌도 너프시켰는데요, 뭐. 가렌 좀 세긴 했어요, 라인전에서. 어딨죠? 초가스? 초가스입니다. 냠냠냠냠냠. 60. 손만 대면 너프야?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일단 경기 시작됐고요. 라인전이라도 세야죠, 가렌이. 와, 쓰레쉬가 확실히 원딜 맞는 것 같죠? 영향이 지금 6%. 네. 아, 오는 거 봤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왔어요, 상대가. 보긴 봤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걸. 인베 갑니다. 인베 갑니다. 인베 방어 아니에요, 지금. 몰라요. 마인 저쪽에서 지금. 탑마인가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아니겠죠? 남았습니다. 네, 아칼리는 탑을 가도. 탑이 지금 신지드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아니면 거기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신지드면 아칼리가. 아칼리 영이야. 영약 세트. 영약이 너프되기 전에 꿀 빨아야 된다. 빨아야 된다. 근데 영양실이 영약이 소비를 해서 그동안에 이득을 못 가져가면 워낙에 좀 아프죠. 미니언들이 크죠. 사라지는 텐데. 우디르가 블루 스타트를 하는 것 같죠? 그렇죠? 블루 스타트. 초가스가 시작을 합니다. 우디르가 카운터 정글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초가스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상대가 블루스타트인지 레드. 저렇게 해놓고 약간 못 움직이게 만들어놓고 리시를 도와주는. 좋아요, 이런 거. 가죠. 우와, 지금 체력 뭔가 다 찼어요. 우와. 아, 물론 물량을 먹긴 했습니다, 하나를. 그래도 이렇게 가면 아니 깔끔하죠. 아, 라인 수압이네. 탄마이에요, 탄마이. 네, 탄마이에 라인 수압. 이러면 신지는 진짜 괴롭겠는데요? 근데 이쪽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만났어요!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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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럴 때 이거. 띄우고. 슬로우. 저 호디르가 아니겠다. 아니기 때문에 다 옵니다. 마이도 오고요, 룰루도 오고. 자, 이거 레드 하나 두고 지금 사이에 두고 신경전. 아, 근데 이거 초가스 혼자거든요 지금 여기는. 스턴 룰루 슬로우 초가스 위기. 와줘야 돼요. 와줘야 되는데. 와줘야 돼요. 와줘야 돼요. 근데 갈 수 있는 체력이 아니네요. 아, 뺏겼어요. 뺏겼어요. 아, 이러면 초가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초가스 많이 힘들었죠. 정말 좀 말렸습니다. 미드도 힘들고요. 제이스를 상대로 아칼리도 확실히 좀 어렵죠. 전격 폭발을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아, 네. 이거는 안 보여도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제이스가 좀 아칼리에게 많은 압박을 주고 있네요. 아, 영약 들고 왔는데. 자, 이거 계속 괴롭혀요. 우디르가.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가. 예. 잘못 만났어요. 그래도 맞선에서 킬 한번 나가주네요. 신지드가 완전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나마 다행이죠. 초가서 어쩔 수 집 가요. 아무것도 못하고 2레벨에 신발 하나 사고 물약. 빨리 깨주는 게 중요할 거 아니, 빨리 깨도 신지드라서 오히려 신지드 고마울 수도 있죠. 그렇죠. 우디르가 바텀 가죠. 신지드하고 같이 갔어요, 우디르. 초가 쓰면 우디 쪽 가고요. 커버를 왔다고 봐야겠네, 이건. 잡는다기보다는. 강타 써주면서. 사일런스. 주목 걸어주고. 그리고, 오! 안 뛰었으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자, 바텀은 우디르 세요! 아, 잡혔네요. 어쩔 수 없이 딜 큰데 쓰레쉬! 오! 쓰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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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쓰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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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쉬 사세요! 여자! 야! 더블킬! 우와! 쓰레쉬 워드 짝짝맨! 짝짝맨인데 진짜 너무 세죠? 어이구야. 야, 이러면은 이득 봤죠? 쌍버프 아닌가요? 아, 레드버프만 남았네. 레드버프까지? 와, 이득 많이 봤습니다, 쓰레쉬. 이득이요. 이득이요. 문제는 이제 신지드와 그러니까 마스터이가 서로 혼자 라인을 섰는데, 마이가 훨씬 잘 먹었어요. 그 신지드가 좀 많이. 마이는 이제 알파로. 그렇죠. 오, 쓰레쉬 정말 세네요. 아, 피데미. 빌지어 태자 꼭 났어요. 우와. 휴데미지가 확실히 약해져서. 네. 초화수도 어쨌든 많이 말리긴 했습니다. 미드를 커버하면서 좀 많이 레벨도 올렸고요. 많이 챙겨왔죠? 저번에 걸렸기 때문에. 아, 잘 피했어요. 6레벨. 맞았고, 6레벨이 안 돼서. 어! 전멸! 근데 Q가 약해졌거든요. 다행입니다. 다행히 안 보였어요. 자, 포탑은 탑이 먼저 파괴가 됐네요. 조가슨 집 갔다 오면서 빨리 6레벨이 돼서 포징으로 키워야 돼. 덩치를 키워야 되거든. 네, 그렇죠. 그죠. 덩치를 키워야 되는데 좀 멀었습니다. 아신지도 힘들어요. 골렘 먹고 있어요. 차라리 포탑 빨리 깨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조가슨은 일단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못하고 초반에 너무 말려서. 우디르 정글 속도로만 따지면 시바나 우디르 최강이거든요. 그렇죠. 자, 바텀 한번 가줍니다, 또. 아, 다시 라인 수합이군요. 어, 궁을 썼네요. 자, 퀸이 아프거든요. 퀸이 이번에 버프 돼가지고. 자, 우디르. 여기 미드리는 거 우디르 살려야 되는데! 띄우고! 아, 전사. 사일런스. 이러면 초가스 도망. 정글 한 대 맞고. 스턴 걸리면 위험합니다. 띄우고! 룰루 등장! 전멸! 오히려 스래쉬가! 땡기고 올라가고! 빌지어 태조권의 힘! 땡기고! 전사, 이거 전사. 아, 잘 뛰었어요. 잘 뛰었죠, 방금? 초가스가 뛰어서 살았습니다, 이거. 하지만 초가스 전사. 오, 움직임이. 오, 아, 좋아요. 마스터인 더블킬. 한 번 더. 바로 트리플킬. 우와, 경기가 재밌어졌습니다. 와, 여러분, 초가스 할인 중이고요. 네. 네. 아, 초가스가 근데 여기서 파열로 진짜 잘 뛰었어요, 한 번. 네. 죽을만한 거 한 번 뛰어가지고 쓰레쉬가 굉장히 시간 오래 끌었죠. 네. 5레벨이 됐습니다. 아, 초가스 할인 중이라는 거. 네, 그러면 드래곤 가져가고요. 열정의 검. 오, 이러면은, 오, 다이아가 내신지 상대가. 그렇죠. 그냥 뉴메타인데, 물론 상대도 약간 좀 뉴메타스럽긴 하지만, 너무 잘하고 있어요.
먹구려 부르고 좋습니다. 지금 미드가 조금 힘들어지긴 했는데 이거 먹으라고 그냥 본인이 먹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건 커야 돼요. 아칼리이기 때문에 마나가 필요한 아칼리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먹는 게 낫겠죠? 마인은 스탠틱 단검. 이러면 라인 수업한 걸 손해를 많이 받네요. 오히려 라인을 걸어서 상대는 그렇죠. 에이. 신지드는 완전 괴롭고 마서이는 트리플 킬 먹으면서 완전 살아났거든요. 완전 살아났어요 정말. 에이. 미드가 확실히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아칼리가 한 번밖에 안 죽었고 계속해서 커버 좋습니다. 커버 위주로 라인 커버 위주로 지금 플레이 해주고 있어요. 가죠. 아, 와드 꼽아주는 거 좋죠. 자, 이거 신지드 뜨면 죽어요. 뜨면 죽어요. 마스터이 지금. 어머, 마스터이가. 어, 근데 초가스가 저로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이거 잡겠. 그런데 쫓아가기 부담스럽죠. 독데미지. 네. 그럼 체력 채우고요. 제이스 올라왔고 초가스가 레드 먹고 있거든요. 아, 봤어요 와드로. 아이고 아파라. 초가스 옵니다. 파열 중에 자 띄워 쫙쫙쫙. 살았고요. 우디리가 그런 사이 미드 밀고 아 상대도 근데 확실히 잘해요. 잘해요. 운영이 좋아요. 어,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없는 운영이네요. 네. 근데 이럴 때는 그냥 우디리만 딴 데가 있고 그러는데 RPG 하고 있죠. 네. 서로 이런 유기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조가스는